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재생 전문가로의 꿈을 키워준 양주시 도시재생대학이 8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10월 도시재생 전문가의 꿈을 안고 도시재생대학을 찾은 입학생들이 어느덧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수료의 기쁨을 함께했는데요. 토의와 답사를 통해 각자가 속한 마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마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 읍면동 10개 팀은 도시재생 계획안을 발표하며 도시재생 전문가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먼저 회천 1동, 3동에 LED 조명을 활용한 덕정역 별빛 발전소 만들기, 은현면의 봉암리 마을 프로젝트, 백석의 버금송이 도입과 보급을 통한 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가래비시장 환경 개선을 계획한 광정면 등각 팀의 멘토와 팀원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양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주영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의 총평을 거쳐 심사위원들의 평가 후 영예의 최우수상은 폐공장에 핀 천일홍이 꽃피우를 주제로 발표한 회천 2동, 양주 1동 팀에게 돌아가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도시재생 전문가로 모든 과정을 마친 82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돼 양주의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양주시의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 기대합니다.